꽃 심기가 끝나면 이번엔 꽃을 먹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찹쌀가루 반죽을 조물조물 주무른 후에 얇게 펴주고요. 흰 반죽 위에 탐스러운 꽃잎과 달콤한 곶감으로 꽃을 수놓아줍니다. 이제 팬 위에 올리고 약한 불에서 살짝 노릇해질 정도로 구워주면 어여쁜 화전이 완성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꽃이 피면 꽃을 이용해서 이제 화전을 만들어서 드셨어요. 그래서 봄에 있는 꽃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입으로도 먹어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짜잔! 화사하게 꽃핀 봄의 성찬 대령입니다. 봄을 그대로 구워낸 화전과 봄꽃을 맑게 우려낸 꽃차까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근데 이게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냐면 가래떡 구울 때 그 고소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가지고 맛있겠네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제가 바로 먹어봤습니다. 든 게 별로 없잖아요. 쌀이랑 뭐 찹쌀가루가 있는데 진짜 고소한 맛이 그대로 나서 되게 맛있네요. 쫀득쫀득해. 화전과 함께 입안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꽃의 달콤한 맛과 향이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온 가족이 봄의 매력에 취해봅니다.